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명성문수의 첫 번째 공고버스 노선 3400번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출발을 해서 문정 하늘마을 운항지까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2자유로를 타고 그렇습니다. 다른 노선에 비해 제2자유로를 타기 때문에 빠르죠. 한류월드 IC를 지나가서 가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저 앞에 M711번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장하 RC 부근인데 장항지구가 많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풍경이 달라지죠. 벚꽃 RC 지나 문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동네가 보이는데 씁쓸하네요. 이제 벚꽃 RC 지나면 자동차 정류도로가 끝나게 되며 오토바이도 이용이 가능하죠. 여기도 정류장이 있긴 한데 근데 노선들이 정차를 안 해서 문제이긴 하죠. 이제 제2자유로 구간이 끝나고 문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왼쪽 도로에서 들어옵시다. 하늘도서관을 지나쳐서 하늘마을 5단지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정류장 한빛마을 이제 하늘마을 5단지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다른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번입니다. 명성호수의 파주시 재진출이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착합니다.